그 전도연 씨 캐릭터한테 좀 무자비하게 맞는 장면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. 두분그 장면 찍었을 때 에피소드가 좀 특히 궁금하고요. 그리고 지창욱 씨가 그 전도연 선배님 그 같이 연기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렵다고 하셨다고 그랬나? 좀 되게 당황하기 무서운 선배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좀 촬영하셨을 때또 어떠셨는지 또 전도연 씨는 촬영하시면서 지창욱 씨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먼저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어렵다고가 아니라 그 제가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사실은 했던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, 선배님. 아니, 왜냐면 사실 선배님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뭐 함께 작업했으면 했던 되게 선배님이셨고 거의 동경했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좀 현장에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현장에 갈때좀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갔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. 아까 뭐 오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바 장면이라던가 이런 선배님과 함께 했던 장면들은 그래도 되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현장 분위기는 너무 사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아요? 사실 되게 그죠? 편해 보이지 않아요? 많이 편했어요. 그 네, 정말 네. 편하고 그쵸? 맞아요.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바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긴장을 많이 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이었는데요.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중간중간에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추가했던 액션들이나 동선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되게 재밌게 만들어봤던 것 같은데 맞을 때도 사실 되게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맞았던 것 같고요. 네, 저는 되게 리볼버라는 작품을 하면서 또막 되게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왜, 제가 선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, 저를 어려워하거나, 뭐, 무서워한다거나, 뭐,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, 뭐, 현장이 아닌 이런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서는 선배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존중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, 사실 현장에서 그렇지 않고요. 그 액션씬 찍었을 때, 오히려 창욱 씨가 저에 대해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. 그리고, 혹시라도 저는 잘못돼서 맞을까봐, 그리고 오히려 그냥 대역분이 좀 누워 계셔 주시거나, 이런 경우 제가 더좀 마음 편하게 휘두르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, 창욱 씨가 아무래도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, 그렇게 배려하면서 계속 있어서, 저도 창욱 씨랑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히려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한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이어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.